너무 날카로워. 집 엄청 건조한데? 거기서 그치? 거기 물 써서 49인 거면 물 없는 데는 어떻겠어? 그거 뭐야? 저기 갖고 온 애도 방 안에 켜. 그거. 응, 쟤. 내가 켜놓을게, 엄마 쪽에. 잠시만 누워보실게요. 촤. 촤. 고개 좀 들어보실게요. 고객님, 고개를 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착해. 오착해, 오착해. 오착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휴,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요걸 먹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먹어볼 예정입니다. 오뚜기에서 나온 미트 볼로냐 스파게티. 여기 먹는 법이 이렇게 써있는데 뭐 대충 먹는 법은 다른 거랑 비슷하겠죠? 물로 한 다음에 이걸 넣고 볶. 야, 임마. 야! 아, 이걸 넣고 볶겠습니다. 아, 잠깐만. 물을 받아놓고 생각해보니까 생면은 내가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후라이팬에 물을 좀 넣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이다. 넣기 전에 깨달아서. 이거 나이 지금 자기 건 줄 알고 계속 밑에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란다. 내 거란다. 보여줘야지 또 말을 안 하지. 자, 보여주겠습니다. 자기 거 아니라서 갔어. 엄청 많아. 지금부터 이걸 먹고 낭이 간식을 주고 그다음에 생방송 유튜브를 킬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컨디션 난조로 제대로 편집을 못해서 그것도 해야 돼서 오늘 좀 너무 빡세네요. 일단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이 본죽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픈 건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기나긴, 기나기는 아니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은 조금 있다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무슨 죽이냐면 동지팥죽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단팥죽하고 동지팥죽하고 있길래 뭐 먹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림에 팥죽에는 새알이 없고 동지팥죽에는 새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새알이 있는 걸 먹어야지. 없는 건 아니겠지?
아, 김설인다. 카메라에 김이 설이네요. 새알 있나 보자. 새알 있네요. 이게 별로 안 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단팥죽도 설탕을 더 뿌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달게 먹어서 이제 이성적으로는 안 달게 먹어야지 하는데 이성이 미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잘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1년 만에 죽 먹는 건 처음이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일단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팥죽 영상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팥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까먹어서 지금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에 찍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장님이 이제 건강검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본죽집을 찾아가지고 죽집에서 죽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약속이 생기셔서 이제 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 두 개를 들고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그 죽의 상태를. 근데 본죽이 이렇게 맹숭맹숭해졌을지 저는 생각도 못한 거죠. 너무 맹맹한 거예요. 먹는데 약간 뭔가 물배가 차는 느낌?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고 남겼어요. 그리고 사장님 거는 그대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야.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이걸 잘 냉동시켜가지고 집이 가까웠으니까 그때는 집에 가져가서 버렸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남긴 거를 잘 남겨놨다가 집에 가서 먹던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먹던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이 2시간 걸리니까 이 죽을 들고 2시간을 갈 수는 없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죽은 무거운 존재입니다. 물이잖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저걸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죽집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저거. 아무튼 그건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제가 사실 지나간 토요일에 원래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어딜 가서 뭘 해야지 이걸 다 일정을 짜놨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쉬어야겠다 이러고 쉬고 쉬었는데 제가 그 이제 몸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습관인데 밥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약만 먹는데 제가 그때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음식을 두 끼를 먹었더라고요. 그래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 출근을 하는데 이게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온 느낌인데 그 쓰러질 것 같다는 그 느낌 그게 와가지고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너무 빽빽 차 있어서 쪼그려 앉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눈을 감고 최대한 버텼어요. 버텼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좀 내리고 이제 둘러봤더니 뒤에 자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자리에 집착하다시피 해서 거의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도 이게 안 돼. 여러분들 정말 어지러우면 앉는 걸로는 안 되고 쪼그려 앉아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앉았는데도 계속 이게 여기가 피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막 쓰러질 것 같아. 앞으로 꼬꾸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리를 포기하고 맨 끝칸으로 가서 그 벽 있는 곳에 앉았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더니 한 두 개역 정도 지나니까 멀쩡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 먹었어. 3일에 두 끼면 안 먹긴 했어.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회복 중에 있고 이번 주 원래 저번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번 주로 미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로 지금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거의 뭐 한파주의보? 그런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롱패딩을 꺼냈습니다. 아 이번 겨울에 되게 안 춥네 그랬는데 11월 말 되자마자 이게 무슨 추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 그죠? 지금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결정 난 거는 그 고양이를 보여주는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절 보여드려봤자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벗어봤어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제가 뭘 해도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좀 마스크 벗고 좀 찍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워지기 전에 원래 제가 서리풀 공원 거기 가는 동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제 첫 영상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똑같이 올라가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 기온이 너무 추워서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날씨가 조금 풀렸을 때 그때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누가 자꾸 날 부른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할 거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고양이만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재밌지 못해서 그냥 평탄한 브이로그를 지향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만드는 것도 느리고 찍는 것도 느려지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한 달로 줄어들고 있어요. 좋은 건지? 근데 약간 좀 마음은 좀 급해지긴 한데 이 텀이 줄어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제 테스트 방송에 들어온 구독자님이 계신데 부담스러우실지 모르니까 제가 이름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초반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감사했고 방송에 들어와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채팅까지 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생방송 때도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초반에 그렇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채팅창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뭔가 이 느낌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린 지 한 1년? 1년이 다 돼가는데 더 열심히 해서 2년 차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뭔가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는 거지? 내년에는 좀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도전하고 싶은 건 그 운전면허증 도전해보고 싶은데 나도 절대 운전 안 할 것 같아서 굳이 도전하는 시간을 그렇게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춤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진짜 멈추거든요. 진짜 멈추에요. 심지어 걸어다니는 것도 잘 못해. 제가 걸어다니는 거 아마 영상에 제 전신 모습이 나오는 게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는데 걷는 거 보면 아 쟤 이상하게 걷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교정이 안 되는데 심지어 걷는 것도 못하는데 춤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몸으로 하는 거 진짜 못해요. 만들기는 그래도 뭐 대충 폼이라도 나를 만들기는 하는데 몸으로 뭐 하는 거 되게 못해요. 그래서 스포츠, 뭐 춤, 뭐 요가, 뭐 기타 등등 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성 같은 거? 그런 거 좀 기르고 싶고 운동도 그때 제가 초반에는 좀 했었는데 필라테스를 했었죠. 근데 그때 필라테스 하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효능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 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잡담을 했는데 잡담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